기다란 나무가 이루는 가로수 터널, 대전에도 메타세코이아 숲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국내 유일의 메타세코이아 숲이 형성되어 있는 곳, 대한민국의 최초의 사유림이자 민간 자연휴양림인 장태산 자연휴양림, 대전TV가 알려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동에 위치한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1991년 5월 개장한 최초의 사유림입니다. 나무와 숲을 사랑했던 독림가 인창봉 선생이 조성 운영하다가 2002년 대전광역시에서 인수한 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2006년 재개장했습니다. 구역 면적은 총 815,855제곱미터, 해발 306.3m의 장태산 기슭에 위치한 이곳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수려한 주변 경관으로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이기도 한 장태산 휴양림에는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체육시설, 교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18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개장 후 30여 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명소입니다. 특히 국내 유일의 메타세코이아 숲은 이색적인 풍경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하늘 높이 쭉 뻗은 울창한 가로수 터널을 거닐면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메타세코이아 숲 속에 자리한 스카이웨이와 스카이타워에서는 휴양림의 중층 생태를 눈높이에서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숲과 숲을 이어주는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짜릿한 자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전 도심 속 이색적인 자연 경관을 만나고 싶다면, 가족과 함께 산림욕을 즐기고 싶다면 장태산 자연휴양림으로 힐링 데이트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